아, 여기 있는 사람들 패션도 대단합니다. 저기 보면, 오, 패션. 이 차 포르쉐 917 르망 머신이잖아요. 이 차는 1970년 차입니다. 저 차보다 더 이전 모델이에요. 더 이전 모델인데 더 미래 모델 같이 생겼죠. 멋지지 않습니까? 이건 진짜 마치 옛날에 우리가 승리호라든지, 승리호 아세요? 진짜 이건 너무 갖고 싶은, 디자인 자체도 너무나 아름답고, 이 카울도 아,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. 비행기거나 우주선이지 이걸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디자인의 자동차예요. 근데 사실 여기는 빈 얘기가 있습니다. 비서 자동차라는 표현이 있어요. Secretary Ca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왜 그런 표현이 있냐면, 이 차를 레이스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이 차와 거의 비슷한 차를 최소 몇 대 이상을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. 그때 당시는 호몰로그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차가 양산차와 같은 차여야 한다, 비슷한 양산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이스카와 비슷한 자동차를 만들어 냈어야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비슷한 차를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르쉐가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차를 레이스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, 거기는 모든 직원이 다, 사장은 당연하고 사장의 비서까지 나와서 이 차를 같이 조립했다는 의미에서 이 비서 자동차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그런 포르쉐 917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스토리가 숨겨져 있죠. 이걸 소장한 사람은 굉장히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멋진데요. 옛날에는 포르쉐가 포르쉐 아우디라고 해서 둘이 같이 차를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. 실제 양산차 중에도 포르쉐 아우디라고 써있는 차들이 단 한 대, 한 대가 양산차로 포르쉐 아우디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고요. 나머지 레이스카들은 포르쉐 아우디라는 레이스카가 꽤 있습니다. 아, 이걸 여는 거예요. 실제로는 열고 나서 이렇게 주행을 하면 이 아래쪽에서 팬이 이렇게 공기를 위로 뿜어주죠. 위로 뿜어줬을 때 다운포스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진짜 농담이 아니야.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위로 뿜어낸다니까. 그래서 다운포스를 높이는 레이스카들이 그때 꽤 있었어요. 뭐 로터스도 있었고 뭐 많은 레이스카가 그렇게 위로 공기를 뿜어냈는데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킷 기록이 너무 잘 나와. 바닥에 이렇게 달라붙은 듯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저 이게 미래인가,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들을 했는데, 근데 금지됐습니다. 이게 금지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닥에 있는 먼지를 그대로 뒤로 뿜어내요. 그래서 뒷차들이 그 돌을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금지됐고요. 그리고 다운포스라는 걸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자동차가 점점 극한으로 가게 되고, 그러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저런 건 나중에는 레이스에서 금지되게 됩니다. 어쨌든 요거 양쪽에 엔진을 시동시키려고 해도 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있는 요 캡들을 다 떼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레이스를 시작해야 돼요. 아무래도 이곳이 이탈리아니까요. 이 마티니가 이탈리아가 본사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티니 리버리를 여기서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던 그 시작점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. 이게 시작입니다. 이게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. 이 포르쉐의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. 포르쉐 356. 지금 컨버터블 모델이네요. 어, 잠깐만,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? 이거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걸까요? 약간 이 까브리올레 안쪽에 보면 대시의 컬러를 그대로 맞췄습니다. 시트 컬러도 파란색으로 맞추고 톱도 파란색으로 맞췄어요. 컬러 조합이 대단합니다. 최근 들어서도 이런 식의 컬러가 있으면 포르쉐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때 당시 포르쉐가 이런 걸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. 요 전에 역사에 남을 만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폭스바겐 비틀입니다. 폭스바겐 비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, 그때 당시는 폭스바겐 타입 1이라고 했어요. 폭스바겐이란 말 자체가 국민차란 뜻이잖아요. 1번 타입의 국민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자동차입니다. 그런데 그 자동차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당시는 히틀러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고요. 그 자동차를 이 포르쉐 박사가 전후에 다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포르쉐 356입니다. 이때 당시에 많은 부분이, 그때 당시 폭스바겐 비틀하고 부품을 공유해요. 같은 부품이 있고 실제 엔진도 뒤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비틀의 고성능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. 1500cc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졌습니다. 굉장히 멋진 외관을 갖고 있죠. 그때 당시는 럭셔리 자동차라는 개념보다는 이 비틀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,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앞쪽에 프렁크 갖고 있고요. 뒤쪽에 엔진 갖고 있고요. 이게 그 당시 비틀에서 갖고 있던 그 구조, 그거를 바꾸지 않고 만들었는데, 요 다음에 포르쉐 박사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. 왜냐하면 히틀러한테 차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탱크도 개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히틀러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, 그 이후에 포르쉐 박사의 아들 페리 포르쉐가 이 자동차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차를 만듭니다. 포르쉐 992라고 하는 자동차를 제가 갖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자동차, 정말 최고의 자동차라고 일컬어질 만한 992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그 효시,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가운데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저기
네임플레이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? 레카로라고 써 있죠. 레카로. 레카로라고 써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차를 레카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. 그때 당시 포르쉐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건 이 레카로가 맡아서 하는 일이었어요. 포르쉐가 그 레카로 공장을 인수해서 포르쉐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, 레카로는 그 중에서 시트 부분만 남기고 그 나머지를 매각해 버립니다. 그래서 레카로가 이제 시트 메이커가 되고 유아용 시트도 만들고 뭐 등등등을 하는 그런 메이커가 되었지만, 그 당시는 포르쉐를 만드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지? 이야, 정말 잘 만들었네요. 여기 356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. 911이냐고요? 아닙니다. 911하고 굉장히 비슷하죠. 911이 아니고 이 차는 901입니다. 901은 뭐야? 911은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, 원래는 901이었어요. 근데 파리모터쇼에 이 차를 출품했을 때 딴지를 건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푸조죠. 901이라는 이름 우리가 쓸 거였어. 원래부터 가운데 공 있는 건 우리야. 모르냐? 야, 푸조 몰라? 푸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라고. 이러면서 우리 파리모터쇼에서 이거 용납할 수 없어, 이거는 불법이야, 이러면서 전시를 못 하겠어요. 그래서 포르쉐가 화가 나서 이름을 갑자기 바꾸죠. 그 바꾼 이름이 911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911이 바로 이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.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복원을 했다고? 아니, 이건 너무 완벽하잖아. 지금 세월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여기 보면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. 되게 낡았어요. 낡은 물건이고, 이 안쪽에 보면 엔진에도 때가 없진 않아요. 근데 이걸 일일이 분해해서 일일이 다 세척하고, 필요한 부품은 또 새로운 부품으로 만들어 붙이기도 했고, 거의 완벽한 상태에 어떻게 복원을 할 수가 있죠? 근데 몇 개는 최신 부품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. 완전히 그때 부품으로 다 복원하진 못했고, 엔진 오일을 넣는 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붓다 보면 여기 다 쏟아지겠죠? 불이 날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네, 뒷좌석 굉장히 좁죠? 굉장히 좁은 뒷좌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의 포르쉐에 비하면 훨씬 더 넓은 뒷좌석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, 여기 보면 헤드레스트가 없죠? 그때 당시 헤드레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어요.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. 안전벨트. 안전벨트가 없어. 그냥 약한 모습 같은 느낌이었어요. 나중에 볼보가 이 3점식 안전벨트를 이렇게 공개하기 전까지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아예 없었고요. 아, 요 앞에 요거 뭐냐고요? 요 앞에 요거는 크락션입니다. 띠 울리면 앞으로 소리가 쫙 나갈 수 있도록 요 앞에 이렇게 폰이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. 아우토반에서 달리다가 앞차한테 비켜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따로 뚫어놨습니다. 이런 것도 재미있는 부분. 개구리 눈 아래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긴 거, 요즘도 그대로 이어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, 연료를 집어넣을 때 여기 이렇게 열려서 여기다 연료를 탁 집어넣는 거, 이것도 아주 멋진 지점이죠. 이게 굉장히 멋진 게 앞쪽에 연료 탱크가 있어요. 주유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어쨌든 이게 901이고요 시대순으로 또 정리를 해놨네요. 901이 있을 당시에 레이스카는 이렇게 904라고 하는 레이스카가 나왔습니다. 이때 당시는 에어로다이내믹에 대해서 포르쉐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에요. 그때 당시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에어로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일이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종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에어로를 계속 수정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나왔지만, 아무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유선형의 자동차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. 그 시대가 조금 더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901을 전시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, 네, 901 대신에 911을 전시하게 됐죠. 까레라 RS가 드디어, 까레라라는 이름을 드디어 붙이게 되고 911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붙이게 되는 시절입니다. 여기 있는 이 휠은 사실 요즘 들어서도 클래식 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. 최근 들어서 옵션으로도 제공하는 그 아름다운 휠입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이 901이라고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훨씬 더 가다듬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후에 가장 놀랬던 것이 이 포르쉐는 위에 썬루프가 있었어요. 썬루프가 있는 자동차였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? 70년대 들어와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죠.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아, 이건 70년대 차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요거 자바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. 요 자바라가 정말 디자이너들한테 악몽 같은 거였습니다. 요 자바라가 있으면 차가 디자인이 괴팍해지거든요. 그런데 이걸 왜 붙였냐, 미국에서는 10마일 범퍼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됐어요. 10마일 범퍼라는 건 뭐냐면 차가 충돌했을 때 10마일로 벽에 콩 박았을 때 차가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니, 철판으로 하면 찌그러지잖아. 어떻게 안 찌그러져? 아니, 그거 뭐 모르시네. 아니, 들어갔다 나오게 만들면 되지. 신축성 있게 고무 튜브 같은 거 찌그러지지? 안 찌그러지잖아. 들어갔다 도로 나오잖아.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10마일 범퍼를 미국이 법적으로 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10마일 범퍼를 모든 메이커가 다 하는 거예요. 심지어 포르쉐도 이렇게 10마일 범퍼를 붙이게 됐습니다. 이 차는 지금 레이스카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모델이 10마일 범퍼를 달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게 된 거죠. 이 부분이 범퍼가 이만큼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. 이건 레이스카니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. 포르쉐 터보를 베이스로 하는 레이스카네요. 오버 팬더 보세요. 오버 팬더. 와, 이게
야, 예전에 저는 서울에서도 이런 자동차를 본 적이 있어요. 와이드바디를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래서 어떻게 포르쉐가 저렇게 멋진 차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70년대에 했던 건 아니고요. 물론 그거보다 한참 뒤지만. 그래서 이렇게 레이스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포르쉐가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포르쉐 오, 우리 중에 스파이가 낚여 있어. 지금 페라리가 여기 껴 있는데요. 페라리 갑자기 악 내 눈 하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. 페라리는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예쁜 메이커는 아니죠. 이렇게 뭐 멋져? 아무튼 르망 24시에 출전한 차라고 하고요. 완성도가 그렇게 뭐 이게 더 최신 차 같지 않아요? 이게 76년이고 이게 81년이야. 선 넘네. 이 차는 포르쉐 936이고요. 936이 르망 24시에 실제로 출전했던 차량입니다. 르망에 출전했던 자동차인 만큼 약간 에어로다이나믹을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죠. 이 차가 만들어진 건 1976년입니다. 우리가 포니를 얘기할 때 1974년이라고 하잖아요. 그 포니가 있던 시절에 이 독일의 포르쉐는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르망 레이스에 참가했다는 거죠. 그리고 그때 당시에 르망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 최근 들어서도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것들, 루버가 마련돼 있어서 에어로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장치들, 최근 들어서 이런 거 요즘 포르쉐에서 이거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? 르망 카드를 당연히 이렇게 돼 있고요. 요즘 자동차에서 GT3 RS 같은 자동차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, 그런 건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지죠. 이때부터 그랬다고요. 사실 이 밀라데스테 클래식카의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 굉장히 멋진 현장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 현장은 어쩌면 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, 유럽의 브랜드들이 우리의 역사는 너희 역사하고 다르다, 애초에 시작점이 달라 라는 걸 보여주는 약간 좀 뭐랄까 잘난치 않은 그런 행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워낙 달랐어요. 근데 이 역사, 여기에 이 현장에서 우리 현대는 그럼 어떤 걸 만들었는지, 그리고 또 그게 과거엔 어땠고 미래엔 어떤지를 보여주마 라는 식으로 지금 현대가 여기 도전장을 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재밌는 현장인 것 같고요.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. 아, 걸프 포드 GT는 좀 그렇잖아요. 걸프 포르쉐가 나올 줄 알았는데, 아니 제가 걸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 자동차 키가 이겁니다. 제 차 키처럼 이렇게 포르쉐가 딱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, 아 좀 아쉬워요. 그렇지만 좋습니다. 저는 저 걸프 리버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.